다음에 이제 포트데스. 아 요새 제가 이거 지금 요새 최근에 만든 건데 포트데스. 원래 포트데스가 고스트잖아요. 고스트. 근데 이거를 에스프로 바꿨어요. 근데 에스프로 바꾸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왜 좋냐면은 포트데스는 이 껍질 깨기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E랭크 자기 거 방어 특수 방어 E랭크 떨어뜨리고 공격 특수 공격 스피드 6랭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한마디로 한번 쓰면은 4랭크가 올라갑니다. 4랭크. 한번 쓰면 4랭크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껍질 깨기 쓰면 껍질 깨기 한번 쓰면은 4랭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껍질 깨기를 딱 두 번만 쓰잖아요. 딱 두 번만 쓰면은 총 8랭크가 올라갑니다. 8랭크가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어시스트 파워가 이게 데미지가 826, 160 데미지예요.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갖고 있는 포켓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레벨짜리들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예. 마지막 영상에서 땅까지 보여드렸죠, 땅. 자, 다음은 이제 비행. 자, 비행은 제가 지금 100레벨짜리가 비행이 많이 없네. 지금 비행이 보면은 니로우. 이거 아직 100레벨 안 했고요. 예, 육성 안 했습니다. 예, 니로우. 그다음에 이제 무쇠머리. 이로치죠. 100레벨짜리입니다. 100레벨짜리. 무쇠머리. 다음에 찌로크. 예, 찌로크 100레벨짜리. 찌로크도 굉장히 좋은 포켓몬이에요, 여러분들. 찌로크. 다음에 떨구새. 떨구새도 이로치입니다. 떨구새 이로치. 비행악. 예, 비행악. 그다음에 모크나이퍼. 이거 모크나이퍼는 이거는 이제 잡았을 때 예. 이거 칠성 잡았을 때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이렇게. 그리고 루차볼. 100레벨입니다. 루차볼 100레벨. 비행으로 있는 거. 100레벨. 예. 여기에서는 그나마 루차볼이 좀 난 것 같아요. 루차볼이. 예. 이제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제 이루치가 아니에요. 이런 100레벨이 아니에요. 이제 잡을 이제 자. 제가 갖고 있는 거 스라크 비행 이루치입니다. 다음에 갸라도스 비행. 예, 이루치. 다음에 빅퀸 비행 이루치. 그다음에 찌르꼬가 이렇게 새끼로 잡아놓은 게 두 마리가 있네요. 예. 찌르꼬. 예. 찌르꼬. 다음에 이제 갈몸에 요거 이제 테라스타임이 물인데 이거 비행으로 바꿀 거예요. 예. 아직 다음에 스라크 비행 한 마리 더 있죠? 예. 스라크가 여러분들 굉장히 잡기 힘들어요. 예. 이거 제가 초창기에 몇 번 잡으려다가 다 실패해 가지고 못 잡았다가 최근에 잡은 거거든요. 예. 근데 스라크가 굉장히 힘듭니다. 잡기. 예. 그다음에 딜리버드 비행 이로치. 아, 딜리버드 엄청 이쁘죠. 딜리버드. 그다음에 이제 니로우는 좀 몇 개 더 있어요. 예, 니로우는 이렇게 비행으로 있고, 예, 비행으로 있고, 그다음에 동크로우로도 있죠. 비행으로 이렇게. 예, 동크로우. 그다음에 이제 흔들풍선 비행 이로치. 예, 요거는 이제 스칼렛에서 나오는 건데 미노꺼에서 제가 잡은 거예요. 이로치롤. 그다음에 찌르비크 비행 이로치. 찌르비크 비행 이로치. 찌르비크도 여러분들 쓰면 쓸수록 좋은 게 찌르비크예요. 예, 찌르비크 굉장히 좋습니다. 비행도 좋고 전기도 좋고 전기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기로. 그다음에 이제 파라꼬. 파라꼬는 굉장히 많아요. 파라꼬. 파라꼬 비행 이로치. 그다음에 찌리비. 예, 찌리비 이로치 새끼죠. 아까 찌르코 찌르비크 찌르비크의 새끼죠. 예. 그다음에 수리등보. 여러분들 이 수리등보 이거 이로치입니다. 이로치. 수리등보도 여러분들 구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잡기 힘듭니다. 예, 수리등보 굉장히 힘들고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노말로 한 마리 있고 비행으로 한 마리 있고 이렇게. 요거 이제 키우면 돼요. 예, 키우면 되고. 예, 요렇게. 미너 달라고? 그래, 미너 줄게. 이거 무쇠머리는 비행으로 써도 좋지. 그쵸? 다음에 이거 찌르비크. 찌르비크 이거는 그냥 있는 거야. 이건 이로치 아니잖아, 그치? 이로치 아니고. 그 다음에 떨구새가 더 있어요. 악으로도 있고, 이제 악으로 있고. 예, 이거는 이제 여분으로 남은 겁니다. 떨구새. 예, 악으로 이로치가 있어요. 또, 키워놓은 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희귀한 거. 춤추새. 여러분들 춤추새 이로치. 아,
춤추대 이로치입니다. 이거 춤추대 이로치 여러분들 굉장히 희귀하죠. 이거 굉장히 희귀하죠. 그 다음에 요 춤추새 이로치 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원래 춤추새가 네 마리지, 그치? 네 마리인데 저는 지금 두 마리를 이렇게 이로치로 잡았어요. 이렇게 요 불꽃으로 있고요. 불꽃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으로 있고 이게 두 마리 더 잡아야 돼요. 두 마리 더 잡아가지고 이제 이 모형을 바꾸면은 네 마리까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로 잡으면 됩니다. 요거 빨간색 원래 춤추새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잡아가지고 이로치 잡아가지고 요 검은색으로 잡아가지고 이거를 꿀단지인가? 그 있어요. 먹는 거 꿀단지 먹으면은 요렇게 모양이 변합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예. 요렇게 해서 이로치 두 마리가 있죠. 근데 춤추새도 이게 두 마리 잡은 게 제가 다예요. 예. 이게 예. 또 두 마리에서 잡아야 되는데 아 요것도 힘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비행까지 보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행입니다. 비행까지 이렇게 비행. 자 이제 다음은 에스퍼. 아 에스퍼 여러분들 에스퍼 볼만한 거 많습니다. 에스퍼. 자 에스퍼는 지금 제가 100레벨로 만든 게 하나 둘 100레벨로 만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습니다. 10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만들어야 될 거고 이렇게 에스퍼로 있는 거예요. 여분으로.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카디나르마 에스퍼 이루치입니다. 여러분들 눈 보면은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죠. 카디나르마 이루치. 예, 카디나르마는 불꽃도 좋고 에스퍼도 좋고 카디나르마는 진짜 좋아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루치고요. 다음에 클래스퍼트라 이루치 100레벨짜리 이루치입니다. 여러분들 에스퍼에서 한 마리 고르라 그러면은 저는 클래스퍼트라 고릅니다. 여러분들 에스퍼에서 한 마리 고르라 그러면 클래스퍼트라 그만큼 좋아요. 예, 클래스퍼트라가 왜 좋냐면은 이 기술 중에 이제 루미나 콜리전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애시드봄 있잖아요. 애시드봄보다 위력이 두 배가 더 세면서 사기입니다. 사기. 예, 이건 루미나 콜리전이 사기예요. 사기. 네. 그래서 요 루미나 콜리전만 있어도 깹니다. 요거만 눌러도 깨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금 보시면은 요 클래스퍼트라는 뭐 일반으로도 하나 만드셔가지고 100레벨 만들어가지고 요 루미나 콜리전으로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겨요. 예, 굉장히 좋은 포켓몬이에요. 클래스퍼트라.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요가렘 이로치. 예, 요가렘 이로치. 요가렘도 에스퍼로 굉장히 좋고요. 요가렘도 굉장히 좋죠. 다음에 이제 브리가론도 에스퍼로 있는데 요게 지금 에스퍼로 요거 사념의 박치기 때리려고 배북 쓰고 사념의 박치기 쓰려고 이렇게 있는 거고요. 다음에 무쇠 입새도 굉장히 좋죠. 예, 무쇠 입새. 그러니까 제가 요 클래스퍼트라 만들기 전에 가장 많이 썼던 게 요 무쇠 입새예요. 무쇠 입새. 예, 무쇠 입새가 에스퍼로 좋습니다. 무쇠 입새. 그다음에 동탁군 에스퍼. 예, 이로치고요. 동탁군도 에스퍼로 굉장히 준수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쇠무인인데 이거 이로치거든요. 이게 지금 에스퍼로 바꾼 거예요. 왜 바꿨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무쇠무인이 여러분들 에스퍼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퍼 기술이. 그래서 에스퍼 기술로 이렇게 쓰려고. 근데 뭐 쓰려고 그러냐면은 어시스트 파워. 그래서 무쇠무인이 에스퍼 기술이 굉장히 많아서 에스퍼로 써도 좋습니다. 어시스트 파워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예. 자 다음에 여러분들 치갈기. 여러분들 치갈기 이로치. 치갈기는 이로치로 잡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대량 발생이 아예 안 돼요. 예. 되긴 되는데 대량 발생이 저도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치갈기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생각이 돼가지고 그냥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치갈기 이거는 일단 대량 발생이 안 돼서 이로치 잡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치갈기는 뭐가 있냐면은 이 특성이 옹골창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는 기술이 위력이 올라가거든요. 50%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 기술 중에 이 사이코팽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칼춤 누쿠 사이코팽. 예, 그러면은 굉장히 세죠. 네.
굉장히 세죠. 다음에 이제 포트데스. 아 요새 제가 이거 지금 요새 최근에 만든 건데 포트데스. 원래 포트데스가 고스트잖아요. 고스트. 근데 이거를 에스프로 바꿨어요. 근데 에스프로 바꾸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왜 좋냐면은 포트데스는 이 껍질 깨기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E랭크 자기 거 방어 특수 방어 E랭크 떨어뜨리고 공격 특수 공격 스피드 6랭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한마디로 한번 쓰면은 4랭크가 올라갑니다. 4랭크. 한번 쓰면 4랭크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껍질 깨기 쓰면 껍질 깨기 한번 쓰면은 4랭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껍질 깨기를 딱 두 번만 쓰잖아요. 딱 두 번만 쓰면은 총 8랭크가 올라갑니다. 8랭크가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어시스트 파워가 이게 데미지가 826, 160 데미지예요. 160 데미지. 160 데미지에다가 껍질 깨기는 공격과 특수 공격을 크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160 데미지에다가 공격과 특수 공격이 4랭크씩 올라가니까 이건 여러분들 이 두 번만 쓰고 껍질 깨기 두 번 쓰고 어시스트 파워 하면은 웬만한 5성은 다 죽습니다. 6성은 껍질 깨기를 3번 해야 돼요. 예. 6성은 3번 해야 되고 5성은 껍질 깨기 2번에 어시스트 파워 한번 하면 다 죽어요. 예, 거의 다. 그러니까 몸빵이 워낙에 센 애들 빼고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데스가 특수 공격이 403이에요, 여러분들. 엄청 센 겁니다, 여러분들. 특수 공격이 403이면은 정말로 센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데스를 고스트로 쓰기보다는 에스퍼로 써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예. 저는 지금 이거 이 포트데스를 지금 이게 일반인데 이거 이로치 하나 잡아가지고 고스트 에스퍼로 하나 다시 만들 거예요. 다시. 다음에 이제 가디안. 예. 가디안은 워낙에 이제 에스퍼 페어리가 워낙에 좋죠. 예. 이거는 이제 예, 100레벨짜리 에스퍼 있는 거.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가디안까지. 가디안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이로치 있는데 아직 육성은 안 한 거예요. 자, 이제 보면은 에스퍼에서 하랑우탄 에스퍼 이로치고요. 민호 건가? 아빠가 안 줬나? 아, 스칼렛에만 나오는 거지, 그치? 예, 스칼렛에만 나오는 거. 플라제스도 에스퍼 기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플라제스도 아마 제가 에스퍼로 바꾸려고 여기다 놔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슬리프 이로치, 에스퍼, 슬리프 이로치. 요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예. 다음에 이제 에브이 이로치. 이거는 제가 야생에서 잡은 겁니다. 야생에서. 예, 하나, 둘, 셋, 넷, 5마리가 있네요. 5마리 에브이로치. 요거는 이제 대량 발생 시켜가지고 많이 잡은 거고요. 에브이. 다음에 우렁창거리도 여러분들 페어리 에스퍼여가지고 에스퍼를 만들려고 놔둔 거고요. 예, 우렁창거리 이로치입니다. 다음에 에서르 이로치. 이거는 이제 수컷. 다음에 에서르 이로치. 이거는 이제 암컷. 예, 암컷. 다음에 이제 클래스퍼트라 이로치가 이렇게 한 마리 더 있어요. 예, 더 있어요. 예. 다음에 이제 하늘아기 이로치 여분으로 있는 거죠. 여분. 클래스퍼트라 요거 잡는 것보다 이로치 잡는 것보다 하늘아기 이로치 잡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아기 이로치를 잡으세요. 예,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아기 이로치가 두 마리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에스퍼 여기까지 해서 에스퍼 다음에 이제 벌레입니다. 벌레. 자, 벌레는 100레벨짜리가 제가 이렇게 10마리 해놨네요. 10마리 나머지는 아직 못한 거예요. 아직 못한 거. 자, 보겠습니다. 자, 헤라크로스. 이건 이로치가 아니죠. 이건 옛날에 제가 헤라크로스 옛날에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이루치가 있는데 작업을 못했습니다. 예, 헤라크로스 100레벨. 다음에 트래피더. 예, 트래피더 벌레 이루치. 트래피더가 여러분들 은근히 좋아요. 은근히 좋습니다. 진짜 이 기술 중에 요 위액 기술
특수한 효과를 지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상대하기 까다로운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위액 때리면은 예, 특수한 효과를 못 써가지고 좋아요. 예, 그래서 트래피더가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그다음에 핫쌈 이로치 여러분들, 이거는 스라크 이로치를 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예, 스라크 이로치를 핫쌈도 좋죠. 다음에 대검기 벌레로 대검기, 이건 이제 7레벨 잡은 거예요. 예, 7레벨 잡은 거. 다음에 이제 불카무스 벌레 이로치. 불카무스가 여러분들 벌레도 좋고 불꽃도 좋고, 예, 불카무스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불카무스 좋아요, 진짜 좋아요. 다음에 벌레 땅을 기는 날개 이로치. 예, 벌레 딸기 땅은 기는 날개 이로치, 요것도 잡는 게 좀 힘들죠. 잡는 게, 예, 잡는 게 좀 힘들지 굉장히 좋은 포켓몬입니다. 땅을 기는 날개. 다음에 엑스레그 이로치 벌레. 엑스레그도 굉장히 좋은 포켓몬이에요. 엑스레그도. 다음에 브리가로 벌레. 테라스탈 타입을 벌레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입 물건을 속임수 주사위를 넣은 이유가,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벌레로 바늘 미사일을 쓰려고. 예, 그러니까 배북치고 바늘 미사일. 예, 그래서 이렇게 진입 물건이 속임수 주사위가 있으면은 이 바늘 미사일이 네 번 다섯 번 맞습니다. 때립니다. 예, 그래서 좋아요. 예, 그렇게. 다음에 이제 도나리 벌레. 도나리도 벌레 도구로 다 좋습니다. 도나리도 좋아요. 예, 도나리 이로치. 다음에 모스노우 벌레 이로치. 예, 모스노우도 모스노우는 최근에 잡은 거예요. 최근에. 예, 최근에.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아직 육성을 못한 거예요. 예, 비나방 비행으로 있네요. 비나방. 다음에 비나방 이로치. 비나방 이로치. 다음에 비구슬 이로치. 요것도 이제 한번 작업할 때 다 잡은 거예요. 한번 작업할 때. 그래서 비구슬이 이렇게 두 마리가 있네요. 비구슬 이로치로. 다음에 비비용. 예, 비비용 이거 제가 알기로 이로치죠. 이로치예요. 몸통이 지금 흰색이잖아요. 흰색, 그쵸? 흰색 이로치입니다. 비비용 이로치 두 마리 있네요. 비비용 이로치 이렇게 벌레로 있고 비행으로 있고. 예, 비행으로 있고 또 두 마리 키우려고. 다음에 스라크. 예, 비행 이로치 스라크 비행 이로치. 다음에 이제 구르대 벌레 이로치입니다. 예, 구르대 금색깔. 예, 이렇게 해서 구르대가 두 마리 있네요. 두 마리. 예, 구르대. 네. 다음에 비킨 벌레 이로치. 비킨도 세 마리가 있네. 비킨은 세 마리 이렇게 두 마리. 네, 비킨은 세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로. 다음에 이제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벌레. 자, 이제 다음은 뭐냐면 이제 바위예요. 바위. 바위가 또 은근히 좋죠. 바위. 제가 100레벨 만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못 만든 거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레벨 킬라플로르. 예, 바위 이로치입니다. 예, 킬라플로르. 킬라플로르는 바위도 좋고 독도 좋고 다 좋습니다. 킬라플로르. 다음에 이제 위대한 엄니 이로치. 이거 이로치 아직 안 했네. 이거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제가 이로치 만들려고. 어쨌든 자, 위대한 엄니 이거 바위로 썼는데, 이거 왜 썼냐면 바위로 여러분들, 예, 위대한 엄니가 요 구르기 기술이 있어요. 구르기 기술. 예, 구르기 기술. 쾌청 쓰고 웅크리기 쓰고 구르기 이렇게 치면요 여러분들 데미지가 은근히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기술 쾌청 웅크리기 구르기 요렇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바위로 바꿔셔도 좋습니다. 바위. 다음에 이제 무쇠가시 이로치 바위. 무쇠가시 이로치 바위. 다음에 떨구새 바위 이로치. 요거는 이제 바위로 바꾼 거예요. 떨구새 바위. 왜냐면 요거는 뭐 쓰려고 그러냐면은 이제 떨구새가 요 스톤엣지랑 락블라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톱깔기 명중률 올린 다음에 이제 스톤엣지 치려고. 네,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다음에 이제 콜로솔트. 예, 콜로솔트 이건 이로친가 아닌가.
아, 요거 바꿔야 되는데. 아예 못 바꿨네요. 100레벨. 이로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석탄산 바위 이로치. 석탄산. 석탄산 바위로. 석탄산은,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예, 많이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절벽의 바위 이로치. 절벽의 바위. 절벽에가 은근히 좀 많이 쓰죠. 예, 절벽의 바위로. 절벽의 바위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가루암 바위 이로치. 이게 여러분들 대박인 거죠. 이게, 예, 특성이 단단한 발톱. 그니까 희귀한 암멍이. 희귀한 암멍이에서 이제 진화가 되면은 단단한 발톱 특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이로치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잡기 힘든 거죠. 이거 굉장히 잡기 힘든 루가루암 이로치입니다. 예, 요게. 예. 이거는 아마, 이거는 거의, 예,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예, 이건 없을 겁니다, 아마. 자, 다음에, 브리가론 바위. 브리가론 바위. 바위로 쓰려고. 그 다음에 이제 갈가부기 이로치 바위. 예, 갈가부기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요. 물로써도 좋고, 바위로도 좋고. 예. 갈가부기는 오히려 바위가 좋습니다. 바위가 굉장히 좋아요. 예, 갈가부기. 자, 요렇게까지 해서 100레벨.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에버라스. 요거 이제 이로치인데, 요거 이제 키워가지고, 마기라스 만들려고, 이로치. 그 다음에 이제 베베솔트 이로치. 예, 요것도 이제 키워야, 만들어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암멍이들. 암멍이 이로치. 암멍이 이로치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렇게 세 마리가 있는데, 뒤에 가면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더 많이 있어요. 네. 암멍이 이로치. 이거 나중에 나눔해야 되는데, 아, 기회가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루가루암. 루가루암. 요게, 이로치죠, 루가루암. 보시면은, 특성이 모래치기. 그러니까 얘는 아직 그, 일반 특성이에요, 일반 특성. 네. 루가루암. 그 다음에, 킬라플로르. 네, 이거 100레벨짜리인데, 제가 이로치 만들기 전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루가루암. 요거 이로치예요. 예. 요 이로치. 루가루암 이로치. 예. 의기양양으로 있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위까지. 바위. 예. 바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가면은, 아, 고스트네요. 드디어. 고스트. 자, 고스트. 자, 고스트가 은근히,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들이 좀 있고, 고스트가 좋죠. 자, 100레벨이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 고스트가 열다섯 마리 있습니다. 네, 100레벨짜리. 자, 보여드릴게요. 자, 고스트, 눈녀야, 이로치예요. 눈녀야, 이로치. 그 다음에, 모래성이다. 네, 모래성이다, 고스트, 이로치. 모래성이다. 네. 그 다음에, 무마직. 무마직, 이로치. 고스트, 이로치. 그 다음에 깜깜이 고스트 이로치. 깜깜이. 그 다음에 저승각승. 이거는 이제 옛날에 만든 거예요. 옛날에. 예, 저승각승도 이거 이제 이로치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그걸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남겨두다 보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는 조만간 저승각승도 100레벨로 격투하고 고스트 이로치 만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조로아크. 예, 조로아크 고스트. 조로아크 고스트. 그 다음에 브리가론. 이 테라스탈타의 고스트로 있는거죠. 고스트로. 다음에 파라블레이즈 이로치입니다, 여러분들. 고스트 이로치. 파라블레이즈 이로치. 예, 파라블레이즈도 굉장히 좋죠. 그니까 카디나르마, 파라블레이즈 둘 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날개치는 머리 고스트 이로치입니다. 날개치는 머리. 요것도 굉장히 좋죠, 날개치는 머리 고스트로. 그 다음에 이제 모크나이퍼. 이거는 이제 알까기 해가지고 고스트 풀 이렇게 있는건데 고스트예요. 헤라테아 고스트. 그 다음에 팬텀 고스트 이로치입니다. 이거 이로치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로치예요. 예, 팬텀. 팬텀 좋죠.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타부자고 고스트 이로치. 타부자고. 타부자고는 고스트로도 좋고 강철로도 좋고. 예, 그리고 타부자고는 진짜 좋죠. 여러분들, 이게 황금몸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고스트로. 예, 이 타부자고는. 그 다음에, 둥실라이드. 고스트 이로치. 이거 이제 스칼렛에만 나오는 건데, 잡아가지고,
여기서 키운 거예요. 그다음에 따라큐. 따라큐 고스티 루치입니다. 따라큐 고스티 루치. 다음에 포트데스. 여러분들 이거 이루치입니다. 포트데스. 이 병이 분홍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아니고 하늘색이 아니고 분홍색. 여기 이루치입니다. 고스트 포트데스. 예. 요렇게 예. 몇 가지일 거예요. 예. 몇 가지가 100레벨이고 나머지는 이제 여분으로 남아 있는 거. 예. 무마 이루치. 그다음에 묘두기 이루치. 묘두기도 여분으로 두 마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키워야 되는데 아직 못 키웠습니다. 다음에 다크펫 이루치. 다크펫 이루치. 예. 다크펫 이루치. 그다음에 이제 화강돌이 있어요. 화강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여분으로 네 마리를 잡아놨는데 아직 100레벨을 육성을 못 했고요. 그리고 이루치도 없습니다. 예. 화강돌 이루치 스칼렛 바이올렛에서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아직 화강돌은 이루치 잡을 생각을 엄두를 못 내겠어요. 예, 엄두를. 예. 다음에 이제 조로아. 그다음에 고스 이루치. 이루치입니다. 고스. 그래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에서 고스트. 예, 고스트. 여기까지. 화강돌은 대량 발생이 안 뜨죠, 아예. 예, 여러분들. 예, 대량 발생이 거의 안 뜨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떠요. 아예 안 떴습니다. 예, 아예 안 뜨죠. 자, 다음 이제. 자, 이제 드래곤입니다. 드래곤. 드래곤도 굉장히 좋죠. 드래곤은 이제 100레벨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까지. 열세까지. 예, 이렇게 열세까지 있어요. 드래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드넬레이블 드래곤. 네, 100레벨이죠. 이건 이루치 아닙니다. 이루치 아니고요. 예, 아, 옛날에 만든 거예요.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굽이치는 물결 드래곤. 예, 굽이치는 물결 드래곤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끄레곤. 미끄레곤 드래곤. 요것도 옛날에 만든 거. 미끄레곤도 제가 여분이 많이 있는데, 이루치가 많이 있는데 작업을 못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카리아스. 한카리아스 100레벨 드래곤. 한카리아스도 마찬가지로 여분이 있는데 이거 옛날에 만든 거예요. 옛날에 만든 거라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라이즈 이루치. 엑스라이즈 이루치 드래곤. 엑스라이즈도 굉장히 세죠. 그 다음에 브리가론 테나스탈 타입 드래곤으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삼삼드레 드래곤 이루치입니다. 여러분들 이루치. 삼삼드레 드래곤 이루치. 그 다음에 무한다이노 드래곤 이루치. 무한다이노. 무한다이노.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전설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한 마리 있어요. 그 다음에 드레캄. 드레캄 이거는 이제 스칼렛에만 나오는 건데 스칼렛에서 나오는 이제 드래곤 이루치입니다. 드레캄 100레벨이에요. 예. 그 다음에 드래펄트 드래곤 이루치입니다. 드래펄트. 예. 노란색이죠. 노란색. 그 다음에 모토마. 예. 드래곤 100레벨 이루치입니다. 모토마. 그 다음에 음번 드래곤으로 있는 거 이루치고요. 음번 그냥 레벨만 올린 거네.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작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예,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다음에 이제 고동치는 달. 요거 제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드래곤으로 바꿔가지고 테라사 타입. 예, 아, 요것도 이루치가 아니구나. 예, 이루치가 아니면 안 하죠. 예, 이루치가 아니니까. 예, 고동치는 달. 그다음에 파비코브리 이루치 드래곤. 요것도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분으로 남아 있는 드래곤치 이루치, 드라콘 이루치. 그다음에 이제 여분으로 있는 은벳 이루치들입니다. 예, 은벳. 세 마리 있네요. 세 마리. 그리고 음번 이루치 여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미끄메라 이루치죠. 요거 요것도 제가 작업을 하려고 놔둔 건데 못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바이트 이루치. 요것도 이제 한카리아스랑 바꾸려고 예, 이루치 만들려고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 미끄네일 이루치죠. 예. 미끄메라 미끄네일이 이루치가 제가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있고요. 다음에 드니차 이루치. 이루치 드니차가 여러분들 찾기 굉장히 힘들죠. 드니차가 요게 이루치가. 예,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딥상어동 이루치. 요것도 이제 예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보만다. 이건 이제
100레벨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마. 아, 네, 100레벨.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드래곤입니다. 드래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악입니다. 악. 예, 악. 악도 굉장히 많네요, 제가. 자, 악 100레벨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마리. 예, 악으로 16마리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못 키운 애들이에요. 예, 못 키웠어요. 자, 악으로 이제 오롱털 이로치 악으로. 그다음에 고디모아젤. 이거 이로치 인노 아니에요. 일반이에요, 일반. 예, 고디모아젤도 이로치가 잡는 게 굉장히 짜증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몇 번 작업을 했다가 아, 짜증나 가지고 안 해요. 예, 고디모아젤. 그다음에 대도가참. 예, 이로치. 악에서 대도가참이 제일 괜찮죠. 예, 괜찮죠. 악에서 좋습니다. 대도가참. 그다음에 고동치는 달. 악 이로치입니다. 고동치는 달. 악 이로치. 그다음에 떨굿에 악 이로치 100레벨. 그다음에 이제 포푼이라. 예, 포푼이라 이거 이로치가 아닌데 요것도 이로치로 바꿔서 해야 되죠. 그다음에 장고. 예, 이로치. 예, 장고 악으로 쓴 거예요. 원래 노말인데 요거 이제 배북 쓰고 이제 깜짝 배기 아니면 기어오르기. 여러분들 이제 배북 한번 쓰고 고속이동 한번 쓰면은 여러분들 8랭크. 예, 8랭크가 올라가요. 8랭크 올라간 상태에서 기어오르기 때리면은 여러분들 끝입니다. 이건 육성도 거의 죽을 겁니다. 육성도 거의. 예, 그렇게. 다음에 이제 조로아크 악으로 만든 거고, 다음에 무쇠머리 악으로 만든 이로치. 무쇠머리 악으로 만든 이로치. 다음에 엑스레그 악으로 만든 거. 악으로 만든 이로치. 다음에 위유이 악으로 쓰고 있죠. 악으로. 예, 괜찮은데 위유이는 이게 몸빵이 너무 낮아요. 몸빵 314. 위유이는 몸빵이 너무 낮아가지고. 다음에 이제 갈가부기 악으로. 예, 쓰고 있죠. 갈가부기 이로치. 다음에 브리가론 악 있는 거. 그다음에 사나운 버섯 악 이로치입니다. 사나운 버섯 악 이로치. 그다음에 악비아르 이로치 악으로. 악비아르도 악으로 여러분들 이 기어오르기가 있고요. 근데 이거 벌크업으로 하려면은 몇 번을 써야 되냐? 최소 세 번 네 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치갈기 여러분들 악으로 있어요. 악으로 이로치입니다. 요거는 치갈기는 이 특성이 옹골 찬턱이잖아요. 무능 기술. 그래서 깨물어 부수기 악으로 쓰려고. 예, 이렇게 씁니다. 다음에 여기까지가 100레벨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 작업을 못한 건데 에버라스가 있네요. 여기 잘못 있는 건지 어쨌든 여기 에버라스 이로치. 다음에 블랙키 이로치. 저한테는 두 마리가 있어요. 블랙키 이로치. 이거 야생에서 대량 발생해 가지고 잡은 거예요. 블랙키도 잡으려고 이로치 잡으려고 하면은 좀 힘들어요. 이게 밤에만 잡을 수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좀 힘들고 대량 발생도 자주 안 떠요. 그래가지고 좀 힘듭니다. 예. 다음에 이제 헬가 악으로 있는 이로치. 헬가 악. 그다음에 동크로우 이로치. 동크로우가 많죠 저한테. 세 마리가 있네요 동크로우. 다음에 화강돌 악으로 쓰려고 이렇게 놔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다음에 대도가참. 그다음에 삼선들의 악으로 있는 거 일반. 그다음에 조로아크 악. 그다음에 예, 스컹꿈 이로치. 스칼렛에만 나오는 거죠. 스칼렛에만. 그래서 이제 악으로 쓰려고 이렇게 놔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악.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악입니다. 악. 이렇게. 자, 악이 좀 많죠. 네. 다음 이제 드디어 강철 두 개 남았네요. 두 개. 자, 오늘은 이제 페어리까지만 하고요. 자, 강철이 진짜 많죠. 강철. 자, 보시면은 하나 100레벨이에요 다. 이건 잘못 왔다. 여기가 있고 이것도. 자, 강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
예, 15개 있네요. 네. 자, 보여드릴게요. 자퍼코일, 강철루, 자퍼코일. 이것도 이제 1호치 있는데, 제가 작업을 못했습니다. 옛날에 만든 거예요, 옛날에. 예. 그 다음에 이제 클래피 1호치. 클래피가 여러분들, 이게 은근히 좋아요. 클래피가. 강철루 쓰게. 이게, 진유 물건을 목스프레이로 들고 있는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리사이클을 집어넣으면요. 금속음 쓰고 나서, 이 목스프레이 이 도구가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리사이클을 쓰면은 다시 목스프레이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속음 리사이클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예, 좋아요. 은근히 재밌어요. 다음에 이제 두드리짱 일반인데 이것도 1호치로 바꿔야 돼요. 옛날에 만든 거예요. 다음에 동탁군 1호치 강철 동탁군. 동탁군도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대왕끼리고 강철 1호치. 그 다음에 대두각참 강철 1호치. 그 다음에 브리가로는 이제 강철로 쓰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동탁군 강철 1호치. 아까 동탁군하고 얘는 달라요. 예. 보시면은 얘는 이제 공격으로 돼 있어요. 공격. 예. 얘는 공격이고요. 아까 동탁군은 특수공격. 예, 여러분들 다릅니다. 예. 하나는 특수 공격이고 하나는 공격이에요. 예, 이렇게. 이건 특히나 이제 특성이 헤비 메탈이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헤비 봄 뭐 쓰려고. 헤비 봄 쓰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대한끼리도 이렇지. 다음에 이제 파라블레이즈 강철로 있는 거. 예, 강철로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마폭시 잡으려고 요렇게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끝났죠. 다음에 이제 타부자고 네, 강철 타부자고 강철. 자 이제 루가루암 강철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특성이 단단한 발톱. 그러니까 희귀한 암멍이에서 나온 거예요. 희귀한 암멍이 1호치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좋은 놈이기 때문에 요렇게 강철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핫삼 강철 1호치 핫삼. 그 다음에 카디나르마 강철 테라스타 강철. 요것도 마폭시 잡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폭시가 여러분들 카디나르마로 잡을 수도 있고 파라블레이즈로도 잡을 수도 있는데 파라블레이즈로는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폭시 잡는 거는 이제 카디나르마로 잡으면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부르르르 강철 이로치. 네, 강철 이로치. 여기까지에서 이제 100레벨이고 나머지는 여분으로 예, 있는 거. 아직 안 키운 것들이죠. 페어리, 별이짱. 나이킹 요거 이제 강철로 키우려고 있는 거고. 클래피 1호치가 제가 여분으로 하나, 두 개가 더 있어요. 예, 클래피가. 이렇게 1호치입니다. 둘 다. 그 다음에 이제 절각참. 절각참도 제가, 강철로 1호치가 절각참하고 자만칼. 이 여분으로 세 마리가 더 있죠. 그 다음에 동탁골 강철 1호치. 그 다음에 부르르름 1호치. 그 다음에 이제 꿈트렁 1호치. 꿈트렁 1호치 이렇게 강철. 그 다음에 부르롱 1호치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예 강철. 예, 여기까지 해서 강철. 여기서는 뭐 제일 좋은 건 타부자고. 예 여기서는 제일 좋은 게 타부자고. 예. 자 이제 마지막 페어리입니다. 오늘은 페어리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전설, 예, 전설 부분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예, 전설이랑 나머지 여분으로 있는 1호치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분 1호치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페어리 마지막. 페어리는 100레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마리 있어요. 요 마폭시는 아직 작업을 못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7성 잡은 그 상태예요. 예, 7성 잡은 그 상태. 마릴리 페어리. 예, 페어리 이렇지. 마릴리 굉장히 좋죠. 예, 마릴리 물로 좋고 물도 좋고 페어리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브리뭄. 예, 페어리로 쓰고 있는 이렇지. 이렇지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이에요. 그다음에 무쇠무인. 예, 무쇠무인 페어리. 요것도 굉장히 좋죠. 무쇠무인. 무쇠무인도 쓰면 쓸수록 좋은 것 같아요. 예, 무쇠무인. 그다음에 오롱털. 페어리 1호치. 오롱털 페어리 1호치. 다음에 두드리짱 페어리 1호치입니다. 예, 페어리 1호치 100레벨.
다음에 플라데스 페어리 이로치고요. 이로치. 다음에 님피아 페어리 이로치입니다. 예, 님피아. 특성은 당연히 페어리 스킨. 여러분들 페어리 스킨이어야 돼요. 다음에 따라큐 페어리 이로치. 페어리 이로치. 다음에 우렁창꼬리 페어리 이로치입니다. 요것도 100레벨. 100레벨이고요. 다음에 이제 마폭시. 요거는 이제 아직 작업을 못했어요. 다음에 남은 여분으로 있는 게 님피아. 이로치. 날개 치는 머리 이로치. 다음에 데렛네 이로치. 다음에 요거 도치마론 있고. 다음에 이제 모토마론이 왜 있냐? 다음에 플라제스 이로치. 이렇게 세 마리가 있네요. 플라제스. 플라제스가 여러분들 페어리로 쓰기에 굉장히 좋아요. 네, 좋고. 다음에 무쇠무인 이로치 페어리. 다음에 클래피 페어리. 요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아직. 예, 못했고. 예, 그래서 요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페어리.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총 18 타입 페어리까지 제가 갖고 있는 100레벨짜리를 다 보여드렸고,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영상이 너무 길니까 다음 시간에 전설 넘어갑니다. 전설. 예, 전설. 예, 전설. 전설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남아 많이 있는 또 이로치가 많이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예, 이로치가 지금 여러분들 이로치 1 이로치 2 해가지고 쭉쭉쭉쭉 갑니다. 다 이로치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 그래서 요거 다 나머지 다음 시간에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전설하고 그 다음에 이로치 왕창! 이로치 왕창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로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안녕이에요. 안녕.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아, 감기 걸려가지고.